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보자. 예, 우리 인근에는 지금 참외논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땅은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민이 언제든지 돌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의 지역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땅은 지금 벼경작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 다랑이 땅입니다. 두 다랑이 땅이고 마을을 경유해가 도로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뒤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의 땅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도로 한 세 갈래 세 군데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접한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요 땅 바로 앞에 하우스 700여 평 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손님은 뭐 몇 번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땅은 저 앞에 하우스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저 앞에 땅도 어차피 파는 거니까 그러면은 약 2300여 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 하나 짓고 참외 농사 딱 지면은 딱 멋진 크기의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우선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위치 감함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치는 참 좋습니다. 양지 바르고 또 남 간섭도 받지 않은 그런 위치의 땅이다. 그리고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금 하우스 긴 거 짧은 거 넙동하고 있는 요 땅이 약 773평입니다. 요 땅도 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물 요거 160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600평입니다. 평수를 계산하마. 그러면은 합쳐가지고 2373평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앞에 집을 짓든 뒤에 집을 짓든 앞에 집을 짓는 게 낫겠죠. 집을 짓고 뒤쪽으로는 참외 농장으로 활용하면 최고의 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단지를 형성해도 되는데 도로가 지금 3m 도로밖에 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장카지만 한방 허가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엄띄엄 허가내는 거는 괜찮는데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번 허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하는 소개는 전원주택 부지보다는 참외, 그러니까 요 땅까지 구입해 가지고 한 채를 짓고 뒤쪽으로 참외 농사를 완전히 100% 참외 농사를 지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초전 일대의 들판에 농림지역도 지금 약 20만원 정도 호가하니까 오늘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목은 여기가 답이고 임야입니다. 매매 금액은 당 22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 땅보다는 요 땅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농지 대비해서는 저렴하다. 성주간에서는 저렴하다 이 뜻입니다. 다른 시군구 뭐 저렴하게 땅 파는 그런 동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한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곳은 동남향이고요. 3m 도로, 이축분 도로도 접해 있고 저 뒤쪽에도 지금 도로가 있거든요. 약 150m 정도 접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은 지금 안 보입니다. 파이프 라인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관정은 안 보입니다. 나중에 농사용 전기라든지 지하수는 하나 대공 지하수 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뭐 또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하고 서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뚫어야 될지 관정을 보는 거는 또 서로 협의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하수 하나 파야 되겠다 되고, 그리고 이제 나랑론이 지금 두 다랑인데요, 반듯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지만은 반듯하고 논두렁이 지금 도로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범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 평지형 농지보다는 약간의 허실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전망이 좋다, 조망권이 좋다, 일조량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서 저 끝까지 긴 데는 한 88m, 짧은 데는 한 83m 정도의 하우스 재단을 하면은 또 하우스를 또 설치를 하면은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m에서 한 83m 정도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그 경지 정리된 논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길이가 100m 정도 되는데 이 땅은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삐뚤삐뚤한 땅이지만 반듯하게 이렇게 개답을 했는 땅이기 때문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인근에는 이 보면은 야산들이 원칸 이쪽에 이제 명당짜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초전 동포리는 그 정도로 명당짜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락이 약간은 쓰러졌지만은 농사가 그렇게 안 되는 편이 아닙니다. 농사가 참 잘 되는 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풍작이다, 풍작. 쓰러져서 참 안타깝지만은 저 정도 같으면은 안 세우고 콤바인을 바로 땡길 수는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땅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마을길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이쪽에 마을 뒤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또 다른 동네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세 갈래 도로가 있고 그 땅에 우리 도로가 접혀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뒤에 이제 그 중부 내륙관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있습니다. 약간의 소음은 있다. 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망이 좋아.
그리고 차량 통행량이 이 농로 주변으로 농사 짓는 사람 외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용하다 이래보면 됩니다. 이제 고속도 소음 때문에 조금 있죠. 그런 거는 좀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외 농사를 지으실 것 같으면은 집 짓고 약 2,000평 정도는 농사를 지으셔야 또 4인 기준 해서 또 저금도 좀 하고 또 생활비도 쓰고 그래야 참외농사 짓는 보람이 있죠. 1,000평, 2,000평, 1,000평이래 이제 1,000평 짓는 사람하고 2,000평 짓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죠. 그러니까 참외 매출도 대단하지만은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한 군데 2,000평짜리 이렇게 잘 안 몰리 있습니다. 띄엄띄엄 이래 농지가 있는데 오늘 매물은 이쪽에 이제 나란 농사 짓는 땅들은 지금 두 다랑이는 1,600평이고 앞에 지금 참외 하우스 길고 짧은 거 넉동하는 거는 700여 평 정도 되니까 그 두 개를 묶어서 사면은 앞에 집 짓고 뒤쪽으로 참외 농사 지으면은 최고의 농경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기농기촌 주택부지 참외 농장부지 할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뭐 땅도 반듯하고 바로 이제 뒤쪽에는 지금 나랑 농사 짓는 땅은 원래 바로 하우스를 꼽아 가지고 내년부터 참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고요. 앞에 저 하우스는 길고 짧은 거 넉동 저거는 1년 더 세를 줘야 되거든요. 주인이 달라요. 앞에 그 하우스 있는 땅하고 뒤에 나랑 농사 짓는 땅하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더라도 뒤에 땅을 사더라도 바로 뒤에 땅 사면은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앞에 땅 같이 사면은 졸마저거 앞에 있는 하우스 저거는 1년 정도 세를 더 줘야 돼요. 그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 짓다가 저 앞에 저거 이제 내년에 내가 인수 받으면은 같이 집을 저 앞에는 집을 짓고 또 참외 농사도 짓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성주 오시면은 한 2,000평 정도는 농사 지어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인 기준 저금도 좀 하고 또 내 생활비도 쓰고 그래야 됩니다. 평수 적으면은 그만큼 돈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덜 됩니다. 그래서 한 2,000평 정도는 지어줘야 그래도 뭐 내가 낸 데하고 그냥 뭐 좀 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바운다리에 이렇게 2,000평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멋진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런 땅 구하기가 힘든데 다행히 뒤에 땅 우리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보고 저한테 물건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 성주군 최고의 기농기촌 주택부지 참외 농장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